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감정원 앵두금 성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최신 커팅한 물방울 로즈 커팅한 부분의 다이아몬드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뉴 데이터고요. 자, 이거는 포항에서 발견된 뉴 데이터입니다. 아주 포인트가 정확하고 경도는 사파이어보다 더 강하면서 또 다이아몬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뉴 데이터라고 저는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탄소 함량은 좀 격벽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포인트가 줄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핑크 다이아몬드가 두 개가 있죠. 양옆으로 블루 다이아몬드 하나, 옐로 다이아몬드 하나, 완전 사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펜시 다이아몬드 매력인데요. 여러분, 흰색 다이아몬드와 비교를 해볼 때 전혀 손색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 나누어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투명하고 맑은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이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는 점을 이걸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펜시 다이아몬드가 대세라고 확신하고요. 흰색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는 그 나름대로 영역이 있을 거고 펜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는 걸 알려줍니다. 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펜시 다이아몬드를 아주 고급으로 지금 커팅해 가고 있습니다. 예, 포항 공룡 다이아몬드 공원 또는 해변에서 발견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마케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시고 계속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감정원 앵두금 성분부수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